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종합뉴스 AWCL 라이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AWCA 사무총장 재미경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가을이 되면서 일반 독감 시즌에 대비한 예방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AWC는 잉글루드타운 보건국과 함께 무료 독감 예방접종 행사를 실시합니다. 크레인 김 디렉터가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AWCA에서 아시안 시니어 센터 디렉터를 맡고 있는 크레인 김 김학룡 목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완전히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반갑지 않은 독감의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증세가 비슷하여 많은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뉴저지 잉글우드시 보건국에서는 무료 드라이브 스루 독감 예방 클리닉을 오픈합니다. 만 19세 이상이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보험이 없으시면 그냥 오시면 되고 보험이 있으신 분은 보험 정보를 알려주시면 드라이브인이나 워크인으로 독감 무료 주사를 맞으실 수 있습니다. 9월 24일 목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그리고 9월 26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장소는 잉그루드 보건국 주차장이고 주소가 73의 South Van Brunt Street, Inglewood, 뉴저지입니다. 특히 당일에는 AWCA에서 이동식 센서스 팝업 센터를 오픈하여 아직 인구 조사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을 도와드립니다. 9월 30일이면 인구 조사가 완전히 끝이 납니다. 5분 정도만 시간을 내시면 10년의 복지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24일과 26일을 기억하시고 꼭 이곳을 찾아주셔서 독감 주사도 맞으시고 인구 조사도 마치시기 바랍니다. 기타 도움이나 정보가 필요하시면 201-862-166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OVID-19 전 세계적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AWC에도 사랑하는 친구이자 후원자이자 봉사자인 기화장학금의 창립자인 곽기화 선생님을 떠나 보냈습니다. 고 곽기화 선생님은 간호사로 일하시며 평생에 모은 돈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는 대학생, 대학원생들의 학비 보조를 위하여 17년 전 AWC를 통해서 기화장학금을 만들었습니다. AWC에는 기화장학금 위원회를 통해서 해마다 두 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1인당 3,000불씩 6,000불을 전달, 올해 2020년까지 모두 28명의 학생들에게 10만 2,000불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1934년 3월 10일생인 고 곽기야 선생은 은퇴 후에 AWC에서 다양한 봉사와 함께 AWC 홈케어를 통해 홈 헬스 에이드 양성에 주력하셨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10일 마더스데이 선데이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소천하셨습니다. AWC 기와 장학금의 도너이신 곽기화 선생님은 우리 곁에 없지만 그분의 사랑과 봉사 정신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2020년 기와 장학금 전달식을 AWC에서 가졌습니다. 임서영 소셜워커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WCA 소셜워커 임서영입니다. AWCA 기와장학금 위원회는 지원자 20명 가운데 최종 2명의 장학금 수상자를 결정하고 지난 9월 12일 티넥에 위치한 AWCA 회관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AWCA 줄리 다인스 이사회 회장, 미아 윤전 회장, 킴벌리 솔로몬 이사, 그리고 재미경 사무총장이 2명의 수상자와 함께했습니다. 올해 수상자는 NYIT College of Osteopathic Medicine 과정 3년 차에 있는 찰스 킴과 Cooper Medical School of Rowan University 1년 차펄 펄커입니다. AWCA는 두 명의 기와장학금 수상자에게 I 각각 started this $3,000의 journey 장학금을 because I want to help 전달했습니다. people around me. I want to serve the community, especially the underprivileged. I'm hoping to make an improvement on the prosthetics so they could have a better life. And this scholarship, it was really a pleasant surprise for me during
this time, especially like during this hard time. I really wanted to thank all the committee and this AWCA for this opportunity and for the scholarship. Thank you very much. 60대가 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바로 시니어 하우징입니다. 대니얼 정 AWCA 카운슬러가 하우징에 대해서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WCA에서 소셜 서비스 상담을 하고 있는 다니엘 정입니다. 하우징에 대한 상담 요청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그런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버겐 카운티는 최근에 버겐 카운티 내 하우징 리스트를 카운티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버겐 카운티 웹사이트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서치 엔진에 버겐 카운티 쓰시고요.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하시고요. 여기서 시니어 시티즌 이런 아이콘을 클릭하시고요. 스크롤 다운해서 다큐먼트에 하우징 내비게이터 노트가 나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고요. 이 내비게이터 노트는 버겐 카운티 디파먼 오브 휴먼 서비스 디비전 오브 시니어 서비스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이렇게 쭉 보시면은 타운별로 오픈되어 있는 프로젝트를 보실 수 있고요. 또 핫 토픽스 부분에 가장 최근 것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플라이 하시기 위해서는 이 링크 투 어플라이 요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어드미니스터 하는 에이전시 웹사이트로 이동을 해서 어플라이 애플리케이션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또 이 내비게이터 노트 끝부분에 보시면 하우징 오소로티 웹사이트들을 쭉 나열해서 거기서 오픈된 것이 있는지 체크업을 해 볼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요 habcnj.org는요 버겐 카운티 하우징 오소로티인데요 거기를 체크해 웹사이트로 이동이 되면 서 이 오픈된 부분이 있는지 레이리스트 블로그 포스트 요 부분을 보면 오픈된 것이 여기에 이제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우징 설치에 도움이 되는 인포메이션이었길 바라고요. 하시다가 맡기시는 부분이나 궁금한 점은 AWCA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과 저녁의 기온차가 아주 큽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AWCA 라이프 뉴스는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